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복음 곳곳에서 주님의 당당함이 드러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건강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음의 건강함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대인관계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약한 상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하면서도 막상 그런 사람이 생기면 멀리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의존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아의 독립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양가 감정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몇 가지 대인관계 패턴을 보입니다. 우선 자신과 타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심리적인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곁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자기 마음 안으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친절로 자신과 타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저놈 속은 정말 알 수가 없어 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 친밀감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을 넘어서 친해질만 하면 싸움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기대한 사람에 대하여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결국은 친밀한 관계 맺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생기는 병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맺지 못한 인연들을 추억처럼 간직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울증적 기질을 갖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 사는 둥 마는 둥 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도 하죠. 얼핏 보면 곱게 늙는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이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미운정, 고운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늘 고운 모습만 보고 고운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유아적인 특징이지 성숙한 어른의 삶이 아닙니다.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는 것처럼 사람도 이런저런 맛을 음미해 보는 것이
건강한 삶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맛을 즐기며 사는 여유로움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시버드는 아주 특이한 연구를 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는 게으른 듯해도 일단 일을 시작하면 몸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체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일을 할 때 집중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즐기지만 필요할 때는 아주 세심한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는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 같이 보여도 정작 어려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잘 챙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데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전장에서 살아남으며 또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쟁터에서 잘 죽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해서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황급한 상황이 닥치면 앞이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도 역시 총에 맞기 쉽다고 합니다. 성격이 경직되어 있고 명령조인 사람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장이건 생활의 어려움이건 어떤 곳이든 간에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성격이 될 수 있는가? 많이 웃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힘겨운 시절에 심신수련을 열심히 하셔서 굳건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